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오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1월 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고가 구간에 위치해 있는 반면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된 것도 아니지만은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형주 그리고 이제 테마주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발생되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조금 이제 우량주보다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이제 섹터들이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네, 엄청난 무서울 정도로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자, 오늘 이제 그동안 대장주였던 제주 반도체 종목이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의 급락을 보이면서 이제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오전장만 하더라도 좀 조정을 받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현재 시점 기준으로 우리 제주 반도체가 10% 이상의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아직 온 디바이스 반도체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식시장이 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는 이제 오전에 약세였던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에서 다시 네, 강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는 코세스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장중에는 웹툰 관련주 네 우리 미스터 블루 1월 8일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공부를 했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정부가 방산 업체들에 대한 그런 뭐 대출을 이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전쟁 테마주들 중에서 방산주와 이제 해운 물류 이런 쪽 종목들이 반대편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아직 하락장이 멈춰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언제 다시 들어오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고 코스닥 지수의 815포인트와 795포인트의 반등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여전히 좀 외국인 수급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변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오전장까지 정말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고영이라는 반도체 고영. 장비 관련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영인데요. 네, 약 20개월 만에 고가 영역이 17,3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350원을 지난 20개월 동안 돌파할 만하면은 거기서 저항받고 돌파할 만하면은 저항받으면서 20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우리 저항대가 17,350원인데요. 자, 오늘 반도체 장비 쪽으로 오전장 수급이 쏠리면서 금일 시초에 갭으로 17,350원의 저항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했던 저항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 17,350원 과거의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지선 그리고 손절가로 잡고요. 금일 현재가 그리고 금일 종가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직 우리 제조 반도체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의 반도체 종목의 광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 이제 물량 확보하시고 다시 반도체 관련주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까지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저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